원래 법원 영상도 찍었는데 조금 찍었긴 했지만 날씨 좋다. 근데 차에 번호가 다 찍히더라고. 차량 번호가 다 찍혀가지고 그래서 안 찍었어요. 지웠어요. 모자이크라기엔 너무 많은 차량이 있었어. 그래서 그냥 법원 그 떠있는 가정법원 글씨만 써있는 것만 찍었어. 법 판결은 선처로 끝났는데 제가 이제 가해자인 건 아니고 피해자라서 어쨌든 엄마만 썩이고 싶지 않으니까는 오빠들이 거짓말을 좀 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뭐 억울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일만 커지는 것도 좀 그래가지고 일 커지는 것도 좀 그래갖고 자 끝냈고 지금 구독자님한테 제가 10,000원을 받았는데 뭐 음식을 먹고서 먹방을 할지 찍을지 배달을 시킬지 물건을 살지 고민을 하다가 물건을 사면 두고두고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제가 사리사욕이 아닌 컨텐츠를 위해서 찍기 위해 그래서 10,000원으로 갈 곳이 어디겠어요. 가이드밖에 없겠죠? 저같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딱이긴 한데 일단은 가서 뭘 살지 고민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대충 생각은 해놨지.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가보고 판단하려고 갑시다. 어 뜨거워 날씨. 더 추울 줄 알고 옷 좀 두껍게 입었는데 집에 오면 또 저녁이니까 괜찮겠죠? 앞머리 잘랐는데 이상하게 잘라갖고 지금 바람에 막 나른다. 고정이 안 돼. 내리다 보니까 버스 한 정거장 뒤에서 내려서 걸어가면 되긴 하는데 별로 안 멀어서 걸어도 되는데 전에 다니던 직장 근처에서 내려가지고 편의점에서 라면 진짜 많이 사 먹었었는데 컵라면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소금이 그리고 지금도 가지 아, 차 번호가 찍혀버렸잖아. 편집해야겠다. 등간에 여기서 화장도 입었었고 별일 다 있었는데 추억이네요. 밥먹은 별로 안 좋아해서 여기서 다 안 먹었었다는 사실. 아 직선전도 너무 멋있다. 뒷모습 나왔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 난 불가능해. 와 소리 되게 커요. 여기까지 다 들려. 저 멀리 계시는데 소리가 다 들려. 꽃 이쁘다. 제가 찾는 게 없어요. 마카롱 과자 맛있는 거 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찾는 게 안 좋아가지고 어디 있을까? 떡볶이를 해야 되나? 어떤 게 안 보여? 어깨로 다짐 노을이 뜻이나 알고 가자. 실업의 놈들 나라 마저 바라보니 백성도 두고 있고 이상한 소리라도 들지 마서 태국이 이제 놀라 골라.
블라블라블라 블라 춤을 추는 탬버린 이걸 두세 번씩 부르는데 이거 사실 나보다 애늙은이지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 떡볶이 맛있겠다. 하지만 참겠어요. 네? 난 콘텐츠를 위하여 돈을 썼으니까. 날씨가 좋아요. 노래 빛이 빛이 다 빛이 아름다운 세상. 안경점에서 스타일도그. 우리 이제 강아지 용품이나 사줄까? 하지만 넌 돈이 없다고. 이쁜 거 많을 것 같긴 한데 예전에 비싼 강아지 사놓고 안 쓰는 걸 보면 아주 많이 써갖고 오래 써가지고 하기는 안 쓴 게 아니라 다 달아서 없어진 거구나. 여긴 약간 먹구름 낀 것처럼 어둡네. 집에 간다. 그러면은 스포일러를 해드리죠. 짜자잔. 난 다 보여줬다. 제가 오늘 구독자님한테서 돈을 받은 걸로 후원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받아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찍으려고 영상을 찍었어요. 얼마인지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맨 처음에 내가 말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렸어. 아무튼 찍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오늘 법원까지만 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할 뻔했는데 좋네요. 뭐 집이니까 집 앞에서 꺼야지. 집 근처에서 남자분들이 많이 오셨어갖고 그러면 이제 전 애인이 가끔 떠오르는데 이미 헤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구름봇이라고 잠깐 찍었는데 번호판 같은 거 차량 번호판 나오면 안 되는데 가끔 가다 찍혀. 나도 모르게 차에 길거리에 만연한 게 차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이제 초상권이 있으니까 내가 안 찍고 바닥에 좀 찍자.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안 나오게 하려고. 어쨌든 곧 도착을 합니다. 아 힘들다. 벌써 힘들다. 걷는 것도 힘들고 어떡하니. 스미차에서 그럼 집에 갑니다. 좀 쉬다가 리뷰를 하려고 학생을 봤어요. 먼저 5,000원짜리 비싸요. 근데 왜 샀냐? 저희 집에도 이게 키가 큰 게 있는데 작은 건 없어가지고 작은 거 하나 샀어요. 색깔은 똑같이 세 가지인데 위로서 찍으려니까 조명이 낮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사고 싶었는데 돈 때문에 못 샀어가지고 색도 다 맞췄어요. 이제 손도 작은 거 없고 이거 삼각 구정대까지 다 했거든요. 카메라 구정대까지. 그래서 아 이거 하나 챙겨. 왜 안 열리냐. 익숙해 보이죠? 저번 샀던 거랑 비슷하죠? 하지만 뭐가 다르냐? 티가 다르다. 생각대로 세울 수 있어서 훨씬 편하다. 긴 거보다 다리가 좀 더 짧다. 그래서 이 아이를 샀고요. 나머지는 이제 할로윈 용품이니까 따로 또 찍어야지. 지힛 지힛 지힛. 얘만 방송용 도구라서 됐다. 그래도 얘도 같이 산 거니까 소개는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안녕.